뭐 다치고 병들고 시끄럽고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온다거나 잠을 잘못 자고 또 거기에서 공황장애까지 가고 뭐 직장을 잘못갈 정도로 저는 잠자는 방향도 북쪽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 죽은 사람이 눕는 자리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요 북쪽으로 자면요 안 돼요. 방향이 대장군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야 할까 마야 할까 또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북쪽을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북쪽이라는 의미가 대장군방이냐 삼살방이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장군방향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 우환이 오고 뭐 재물 손재가 많이 따르고 뭐 다치고 병들고 시끄럽고 우당탕탕 쿵쾅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섭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삼살방이 또 내년에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잘못 가시면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온다거나 잠을 잘못 자고 또 거기에서 공황장애까지 가고 뭐 직장을 잘못갈 정도로 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결국에는 뭐 파산에 이르게 되고요. 그로 인한 관제 또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이 안 좋다 보면 구설에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살방이나 대장군방을 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북쪽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쪽으로 머리를 모르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은 꿈자리가 산란해요. 산란하고 자꾸 뭐 쫓기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한 다리가 뭐 하나는 이리가 있고 하나는 저기 가 있다는 막 그런 흉한 꿈을 꾼다거나 또 부모님이 뭐 아프신다는 그런 꿈을 꾸고 막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꿈이 막 오미기 때문에 이거는 거는 이 조상에서 주는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침대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침대 방향이 안 맞아 버리면 본인이 북쪽 방향이면 죽은 사람이 눕는 방향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염이 있다. 뭐 그러면 나 코를 곤다. 그러면 코가 하고 가시 나잖아요. 그때 내 해운년에 우리가 맞이한 해가 나와 충돌이 들어가나 원진이 들어가거나 운이 나쁜 해다. 근데 그 달이 또안 좋은 달에 내몸 일신 신상이 좀 불안할 때다. 그러면 어떤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그거에 맞아서 평상시 안 좋았던 부분이 탁 맞아서 마비가 온다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일정 기간 신세를 진다거나, 그로 인한 장애, 다리를 질질 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방향도 북쪽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 죽은 사람이 눕는 자리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요, 북쪽으로 자면요, 안 돼요.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무호흡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북쪽은 사람이 잘수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023년에는 네. 북쪽, 서쪽은 완전 피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갑자기 왜 우리가 남쪽으로 갔는데 금전 재물을 만나거나 그쪽에서 이득이 오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계약을 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향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 5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금전 재물이 생기고 일이 첫째로 일이 풀려요. 그래서 일이 풀리는 방위가 따로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상담받으셔서 그 방위가 움직이실 때좀 이사하실 때좀 한번 상담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게 저는 좋다. 우리가 잘못 가서 또그 방위를 잘못 들어가서 파괴되는 방위가 있고 충돌 들어오는 방위가 있고 또그 터가 음의 기운이 많아 버리면 그 터에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눈물로 사는 이런 분도
전보로 왔었어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놓고 따로 집을 얻어서 이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위가 엄청 중요하다. 오늘 쪽집게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서쪽 방향, 북쪽 방향 아주 무서운 방향이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